할렐루야.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피로 세우신 귀한 교회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할 수 있는 이 크신 은혜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, 저희들 정말 죽을 수뿐이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들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. 이 얻은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산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위에도 이 능력이 힘있게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, 오늘은 정말 저희 이 코너스톤 교회를 세우신 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갖는 리모델링이 저희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. 하나님, 그동안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렇게 귀한 교회 저에게 주셨는데 정말 저희들 새 날을 또 바라보며 새롭게 정말 리모델링 하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,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게 저희들이 이 일을 기쁨으로, 감사함으로, 겸손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이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모습이 세워질 때마다 저희들의 신앙도 하나님 새롭게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지체분들이 계십니다. 하나님, 맡은 그 일을 충성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늘 문을 여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총명과 명철함과 분별함과 아버지의 그 마음,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공사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코너스톤 지체들을 모두 붙잡아 주시옵소서. 몸은 함께 할 수 없는 공사 기간 시간에도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이것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이 다 마쳐지는 날에는 하나님한테 감사의 기쁨을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이곳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복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장소로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 우리 사랑하는 이종용 목사님, 하나님 아버지시여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백성된 저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하나님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미 됐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능력을 다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하고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사랑해 주님, 항상 옆에서 목사님을 도우신 우리 이성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. 하나님, 정말 그분의 정말 두 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코너스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한 목자로 세워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, 영과 육의 강건함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 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정말 주님 허락하시면 오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정말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. 사랑해 주님, 또 차세대를 위한 우리 홍성편 전도사님과 철호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귀한 종들입니다.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양들을 올바로 쉴만한 물가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종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주일학교를 정말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. 그들의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. 섬기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희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.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린 영혼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썬데이 스쿨을 통하여서 정말 그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.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이곳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 정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